200만 원짜리, 300만 원짜리는 체험 마케팅과 세미나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1대1로는 힘들어요. 세미나 할 때는 몇 명의 바람잡이들이 있어야 됩니다. 약장사처럼. 분위기 마이크, 분위기. 오, 300만 원짜리 사네? 다 사는 거구나. 근데 1대1로 하면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. 이게 처음 보는 거니까. 젊은 사람들은 검색이라도 하지. 어르신들은 판단이 안 서요.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. 그런 작전을 좀 싸셔야 됩니다. 그 바람잡이 별거 아니에요. 질문 많이 하게 하는 것도 바람잡이입니다. 또 그런 영상을 보여준다든가. 신뢰성. 이게 얼마나 검증됐고. 말로 내가 뭐 속옷이 1등이가 아니라 진짜 1등인 거 내가 했더니 좋아. 또 사잖아. 이 말 한마디면 그냥 넘어가거든요. 특히 건강의료기 하는 분들, 어르신들 영업은 그거예요. 무료로 체험하거나 뭐 서비스하거나 투자를 엄청 해요. 300만 원짜리를 팔면 내 마진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50만 원은 써야 된다는 마음으로 쓰셔요. 미리 깔아놔야 돼. 이것도 투자입니다. 정말 이 사람이 안 좋고 이걸 쓰면 좋아질 뿐이야. 그러면 큰맘 먹고 어떻게든지 일주일만 써보시고 그냥 돌려주시면 제가 반품 받겠습니다 하든가. 써보면 좋거든. 이런 부분들. 그래서 마케팅으로 많이 하잖아요. 일주일 무료 체험. 다 폐기 처분하거든요.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많이 반품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든지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돼요.